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대, 김용남 두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끝난 뒤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전국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충격적인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전문가들께서 이건 뭐다? 콕 집어서 분석을 해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간담회, 이걸 가지고 좀 풀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질의응답만 1시간 이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뻔한 질문 말고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달라.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기자라면 나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대통령한테. 뭐가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특검 전국입니다. 예. 지금은 그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사 특검. 아, 여사자 빼면 안 돼. 예. 그거라든지 지금까지 이제 그 털고 가야 될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특검을 반대하시냐, 반대하면 왜 반대하냐,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가장 앞줄에 배치가 돼야 되겠다. 예, 아마도 거기에 대한 뭐 답변도 대충 예상은 갑니다. 저 뭐 예상하자면 나 특검 반대 그 자체 반대가 아니라 이건 법리적 문제가 있어서 또 시기적 문제가 있어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하면서 일단 시간 끌기, 물타기, 시간 벌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속내는 그렇지만 명분으로는 법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재정비 특검의 경우 그래서 지금은 특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어 위주 전략. 방어 위주 전략. 시간 끌기 방어 전략일 거다. 예.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시련의 시작이죠.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안 했잖아요. 그런데 몰리고 몰려서 결국에는 총선 참패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지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기자회견인데 문제는 안 그래도 여러 특검이나 사건과 관련해서 궁색한 처지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질문거리가. 뭐 비선 논란도 결정적이죠.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나마 한 20%에서 30%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지층이 박살날 만한 소재거든요. 예. 그 비선 라인을 통해서 뭐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실현의 시작이다. 특검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하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비선 논란 얘기하셨는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 윤 대통령 부부와 알고 지내는 같이 사우나까지 간 사이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었죠. 이명백 교수와 같이 얘기를 해서 양쪽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여야 영수회담에.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에 영수회담을 갖겠다고 얘기한 게 지난 19일이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선 활동이 이렇게 바로 공개되는 거면 이게 무슨 비선이냐, 이건 공선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 대화 내용 중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해할 사람은 대통령실 인선에 넣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배려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을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을 비서실장
얘기가 있었는데 두 비선의 전언에 따르면 두 비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공약만 안 쓰겠다. 이재명 대표 불편할 것 같으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왔는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대로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말하기가 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잘 된 거 아니야. 개중 편한 분. 그러니까 뭐 저기 뭐냐 똥무등계가 겨무등계 나무라는 격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 1심이 됐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근데 뭐 저는 유죄가 크게 그 뒤집힐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보면은 뭐 저기 뭐냐 뭐 야당 대표 보고 맨날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지은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 하니까 그 여기도 지은죄 있는 사람 갖다 앉혀서 이렇게 서로 상세도 되고 편하고 근데 원희룡 그 갖다 놓으면 자꾸 존재감 높이려고 그럴까 불편하고. 원래 대장동 1타 강사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1타 강사. 저는 최상병 1타 강사. 예. 또 알아보거든 프로끼리는. 그러는데 이렇게 저기 뭐냐고 딱 그 전과자 갖다 놓으니까 뭐 이제 사법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서로 저기 호래비 사정 과부가 하는 거 아니야? 예. 뭐 그리고 지난 총선에 원희룡 전 장관은 계양을에 나가면서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붙었던 사람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만약 간다면 좀 불편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방금 언급됐던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선에서 좀 껄끄러울 만한 사람은 안 쓰겠다는 예. 얘기하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함성동 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내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거는요. 좋게 얘기하면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 안전을 보장해줘. 나도 최대한 열심히 해줄게. 할게. 그냥 항복 선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던 약 30% 정도의 핵심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적장과 내통해서 야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차기 대선을 언급했던 것은 정권을 민주당 쪽에 내줄 생각이 있다는 본내를 드러낸 거잖아요. 속내를. 다음에 네가 해도 좋아. 그렇지. 대신 나 때만 좀 잘해줘.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좀 지켜줘. 그거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 중에 약간 정정할 게 있어서 무슨 일 있어도 변하지 않는 30%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갤럽 지지율은 23%. 아니 그러니까 뭐 20%에서 30% 예, 그 사이죠. 25, 그러니까. 25, 23하고 또 약간 달라져. 뭐 하여튼 뭐 20에서 30 정도의 그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30 정도 잡히는 여론조사도 또 있고. 있으니까 뭐 20에서 30 정도의 정말로 이른바 핵심 지지층 내지는 보수 우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난리 났어요 난리 지금 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이거 간첩 아니야 간첩까지는 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우리가 투표장에 그렇게 가서 윤석열을 찍어줬던 건데 일반적인 이제 우파의 개념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주고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 말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그렇게 수자자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 또 대선 때 그 임자가 불편한 사람은 내가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자면 띄워주지 않을게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국무총리도 그렇죠 국무총리도 뭐 내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일단 요 부분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메신저를 통해서 이 메신저가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메신저 함성득 그다음에 임혁배 예. 둘의 공통점이 고대거든. 고대에서 대학원.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대 교수들. 예.
그리고 한 명은 정치학, 한 명은 정치학 중에서도 대통령학이라고. 그걸로 옛날부터 이름을 좀 날리다가 최근에 이제 관운이 없어가지고 함성득 이 양반이 좀 뜸했어요. 근데 나 아크로비스타 사는 줄은 몰랐네. 근데 거기 아크로비스타는 사우나가 있어. 그런 모양이 아파트 안에 사우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옛날에 김태호가 봤던 거예요. 그 안보실 차장까지 가고. 그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라고. 그런데 이 고대는 나름대로 이 저 소통 체계가 좋은 학맹 아닙니까? 설법된 그런 거 없다고.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근데 고대는 비교적 이 저기 그 똘똘뭉치죠. 이게 노이즈가 적은. 그리고 막걸리로 해결이 되는 학맹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뢰가 간다 이거예요. 같은 그 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각기 양진영의 대표로 나왔기도 하지만 둘은 그 메신저를 준 원래 그 저기 신호를 발신한 사람들의 신호에 충분히 증폭이 가능하고 대화를 나눌 만한 사이다 이분들은. 그럼 한국일보 저 기사는 뭐냐 저거. 나는 저거 뭐 대통령실에서 뭐 사실 먹으니나 어쩌다 뭐 별하별 얘기가 많아도 저 대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사실이다. 예,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이 저 뭐냐 고대 출신이라서 진하게 소통을 하지만 어디가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홍준표식 과장 내지는 뭐 그 구라를 치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뻥튀기를 할 분들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이 두 사람이 함께 3자 회동을 했다. 뭐 이명백 교수와 만날 수 있지만 함성득 원장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봤다라고 하면 그냥 우연히 들른 건 아닐 것이고 뭔가 인문을 띄고 만났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로 사실 무근의 내용을 그렇게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대통령실의 주장이 맞다면 저렇게 아니다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죠. 이거는 대통령이 그런 임무를 부여한 적도 없는데 내가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제1야당의 대표와의 회담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당연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뭘 해야죠. 못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에서는 대통령 탈당시켜라. 이분이 어떻게 보수의 리더가 될 수 있냐.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 정도 파장이면 일단 소송 걸기 전에 멱살 잡을 만한 일이죠.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냐. 아니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함성득 원장이 없는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게 이른바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라인을 통해서 영수회담 준비를 한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공식 지책이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은 조용히 준비해야 되니까 비공식 라인으로 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정치했다고 해서 그거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함성득 원장은 비선이기는 합니다만 최순실보다도 못한 비선이에요. 아니 무슨 비선이 5년도 아니고 이 정부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며칠 만에 이렇게 공개하는 비선이 어딨어? 이런 허탈한 비선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비선도 좀 사람을 제대로 써야지.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공개를 한 것도 전 그냥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에 살짝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물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같이. 그래서 그 배경은 정말 모르겠어요. 뭐 어쩌면 대통령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편으로는. 그렇지만 함성득 이분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판에서 나름대로 뭐 저기 하나의 정치력을 보여준 스타일은 아니고 뭐 대통령학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 스타십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치신 분이라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뭐 한 자리 바라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심부름하는 꼬봉도 아니고 난 이랬다 이런 원래 성격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사실은 이 정부가 이제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성문을 굳게 걸어잠그는 일종의 수성전, 예. 어떤 방어 위주 전략을 하면서 그런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됐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언론에 가서 얘기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방기한 거 아닌가. 지금 이 순간도 그러지 않느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아, 뭐 그렇지만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종대 제가.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도 원장이 사실 그 분야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또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일로 많은 국민들이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 효과를 이제 무식 중에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함성덕 이 양반이 정치에 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대통령학을 전공했다 그럴 땐 국내 유일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대통령의 힘을 설계하는 그 연구가 아니라 예. 그냥 대통령에 대한 평론가로 전락을 하면서 대다수의 대중들이 이분들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한때는 TV에 잘 팔리던 패널이었습니다. 아침 방송 틀면 나오고 저녁 방송 틀면 나오고 대통령 박을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DJ 때 용호 무렵이거든요. 그때는 참 스마트하고 프레시한 그걸로 나름 신선한 충격을 주신 예,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정치나 관훈이나 이런 데 그 복잡한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더니 슥 묻히더라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냥 그 실용적으로 사신 분이야 이분이. 실용적으로. 실용적으로. 네. 실용적으로 아크로비스타 살다가 일단 뭐. 거기에다가 이민혁백 이 양반이 또 DJ 때부터 민주당 쪽 일을 하신 분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동시대인이에요. 일단 그리고 같은 고대예요. 고대.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고대 학맥의 일종의 약간의 자기과시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내용을 약간의...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대화의 85%를 점유했다 말하기에.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얘기로도 70 무슨 85나 했냐 70 정도 했지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협치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안 변했다 말하는데 이번에 듣게 된 건 그냥 다 주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협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를 어필하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하다 보니 그냥 정말 숨겼어야 될 얘기까지 다 했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너무 좋게, 좋게 해석하는 것이고. 제가 너무 사람들 좋게 봤네. 근데 함성득 원장이 전한 메시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는 뭐 특별히 함 원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다 내줄게 하고 이제 이른바 딜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냥 정권 내드릴 테니 내 안변 안전 뭐 우리 가족이나 나의 안전을 좀 지켜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조금만 때문에 조금만 확대 해석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예. 가능하죠. 근데 부당 거래인데 이게 지금 그 정말로 실제로 영수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왜 준비한 원고를 초반에 15분을 읽었다는 예. 거잖아요. 그 쭉 내용은 방어막을 탁 친 거죠. 그러니까 딜 안 하겠다. 딜 할 필요 없다. 거의 딱 자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하던 대로 이제 본인의 이런저런 설명 내지는 뭐 발언이 길어지게 된 건데 결국엔 문제는 마크에서 딜을 시도했으나 이거는 실패한 거다. 실패한 거절당한 딜이다.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기 영수회담 이후로 좀 많이 아쉬웠거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있다가 대연정을 제안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주 거절을 때려버렸죠. 보기 좋게 거절을 했죠. 그때 대통령이 이제 적대 혐오, 대선 자금, 여야가 다 걸리고 이러니까 참 그랬는데 그때 노 대통령이 다소 충동적이었어요. 다소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때 이제 여당 내에서도 민심 위반이 컸죠. 사실 대연정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컸죠. 제안했을 때. 그리고 그때 저기 대통령이 춘추관으로 가시는데 비서관들이 그 소식 듣고 춘추관으로 대통령 잡으러 연락에 뛰었다고. 그런데 늦은 거예요. 이미 발표가 시작됐어. 예. 그게 대연정 발표 그 유명한. 그래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무현식의 그 돌파 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당신은 이제 선의로 한 건데 그죠? 아니, 제가 보기엔 전혀 성격이 달라 달라진. 아 저는 이번에 이제 총리 후보도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른바 연정 제안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까지. 이런 제안은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든지 공개적으로 해서 야당에서 받으면 정말 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 색다른 형태의 정부 형태 구성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야당이 거절하면 그게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와의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에 대해서 야당이 거절을 한 거기 때문에 양상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뒤로 제안을 하려면 제안하고 거절 당하더라도 그게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며칠 안 돼서 확 까발려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제가 보기엔 최악의 케이스예요. 최악의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실패한 계획인데 그게 정교하지 못했고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수회담 전에 선거 끝나고 우리 조중동 사설 논평 보면 온통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저기 심지어 김무 의원님도 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얘기할 네. 때 뭐 연정 개헌 네. 뭐 이런 얘기들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할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이고 또 몇몇 그 보수 언론 칼럼에서도 사실은 이런 주문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연정 협치 공치 엄청나게 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영수회담으로 쭉 가는 분위기라면은 하도 소통 안 한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설 칼럼 열심히 읽은 거고 이러다가 보는데 이 진행 과정을 보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어떤 그 관리가 마사지가 안 되는 형국으로 그냥 막 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관 그렇지만 그 이니셔티브 하나의 어떤 동기라는 건 보니까 본인도 몹시 흔들리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안 해본 아마추어 입장에선 저렇게 일처리를 하는 거 아니냐. 언제 해봤어야 알지. 이거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은 일을 참 못한다. 그렇죠. 연정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손만 잡자 그랬더니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다 가져가. 아니 그러니까 조금 뭐 대화도 좀 나눠보고 그래야지 다짜고짜 저기 뭐냐 뭐 결혼 얘기 끝내고 이러면은 좀 사실 좀 어색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압박감 느끼는 방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 좀 1, 2년 좀 사귀어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란 게 있어야지 다짜고짜 뭐 결혼하자 그런다든지 약혼하자 그런다든지 이러면 이게 폭력적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지금 저 뭐냐 그 저 대화 중에 여태까지 강성 지지자들과 참모들 때문에 이 대표를 그쵸? 만나고 싶었는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못 만났다는 토로 말 그대로 연정을 위한 연설을 쓴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라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이제는 사람이 비굴해 보이고 그동안에 공산 전체주의다 뭐 진보 인권을 외치는 뭐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 말할 때는 언젠데 그게 뭐 저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리고 뭐 야당 잡범 취급한 게 얼마나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연정의 그 연설을 쓰면은 그게 믿음이 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책임을 그게. 왜 다른 네. 사람들한테 돌려요? 세상에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강성 지지층이 반대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2년 동안 못 만났다고 책임을 돌리는 발언은 저는 그거는 정말 대통령 아니라 누가 해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해요. 본인 책임이죠. 뭐 조그마한 회사 내부의 양쪽 팀에서 뭔 얘기를 또 나는 뭐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했을수록 팀장들도 잘 안 하는 짓이거든요. 아니 다 알게 돼요. 나중에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말의 부적절성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생각도 그런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최근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일종의 어떤 충성을 넘어 맹종을 하는 참모들을 좀 대통령이 의심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한쪽 얘기만 들었나? 뭐 이러면서 예, 이른바 찐윤들을 의심한다는 겁니까? 뭐 찐윤도 있고 V0도 있고 많지 뭘 뭐 천공도 있고 천공도 있고 많은데 진짜요? 아니 지금 뭐 지금 말씀이 천공이 약발 좀 떨어졌나? 이런 건가요 지금? 뭐 그랬는데 요즘 좀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호되게 한번 회초리 몽둥이 맞고 나서 조금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고 이렇게 회의적인 무언가 새로운 에너지와 출구를 가지고 내가 정치의 판을 새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각성 자각이 아니라 네. 일종의 왜 저기 뭐냐 좀 그런 거 있잖아 의심에서 비롯된 이런 정도는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말이 일관성이 아니라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뭔 말이요? 정제된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짜장면을 시켰으면 짜장면을 먹을 일이지 왜 메뉴판을 자꾸 봐 시켜놓고 보니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선 논란에 나온 대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통령의 모습과는 또 딴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뒤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일을 못한다는 게 또 하나 드러난 게 고개 다 앞서 말하도록 강성 지지층 탓을 하고 참모 탓을 했는데 그 말을 전하는 비선이라면 비선을 잘못 쓴 거죠. 아니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가져가죠. 얘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해요. 그건 나중에 회고록 쓸 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실은 5년, 이랬다. 10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부 임기는 다 끝나고 뭐 어쩌면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뭐 마지막 본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자서전이나 이럴 때 쓸 수 있을 거고 적어도 5년, 10년은 지난 시점에서 그때 영수회담 막후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도 메시지 중에 일부는 좀 안 할,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하고 이런 중요한 대사를 논의하는 게 아니었다. 아니 그 사우나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그 아크로비스타 사우나에서 그렇죠. 연결된 그 인맥들이 다 사고야 지금 보면. 네. 안부실 1차장인가요? 네. 그 김태호 차장님도 사우나를 거기도 사우나 종종 갔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다 근시라는 거예요. 거기 근시로 왜 김태호 군대 안 갔잖아요. 예. 이번에 민정수석실 온 김주현 근시로 5급 판정 받고 전시근로역으로 면제받고. 예. 지금 근시 면제자가 비서관급 이상만 7명이에요 여기. 대통령은 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군대를 안 갔거든요. 거기도 눈이 그러니까 다 이 주로 시야에 사람 볼 줄 모른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혹시 국정을 맡겨놨느냐? 아크로비스타 반상회에 그런 이제 약간 고민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사우나 친목 모임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아크로비스타 사우나는 믿을 게 못 된다. 수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수질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뭐 좋겠죠 뭐 그 뭐 싸구려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아크로비스타 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수질은 어떻니? 그렇고 수질이 어떠냐? 수질은 또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의 하나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22대 국회가 되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신속히 처리하겠다, 처분하겠다, 지켜봐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 부서에 파견 검사 3명 꽤 잘하는 분들이 갔다고 그래요. 뭐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 뭐 증정한 데서 뭐 국고 환수부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신 분들 있어요. 디올백을 환수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도 좀 들고 세 명도 갔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사건은 아닌데 일단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약속대로이다. 왜 검찰이 여사를 겨냥하는 거는 특검을 무마시키기 위한 짐짓. 칼질하는 척을 하는 거다. 즉 약속들에 대한 얘기 듣고 아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이원석 총장이 칼날을 겨누는 거다. 라는 얘기도 있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검사 출신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이 너무 오래됐죠. 근데 좀 됐죠. 검사 물은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검사 물 빠지시는데 보통 몇 년 걸려요? 꽤 걸려요. 아니 근데 10년? 시간으로 측정할 게 아니고 선거를 몇 번 떨어지면 몇 번 그냥 떨어져야. 빠져요.
몇번 떨어지면 있나 아, 맞습니다. 세상 무서운 걸 알게 되니까. 역시. 근데 제가 보기에 민심은 칼질할 수 없다. 네. 네. 이원석 총장이 한 게 왜 명품백 사건일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말로 기소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는 제가 보기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거든요. 예. 그건 또 오래됐어요. 그 사건은. 오래 묵혔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하고 신속히 끝내라고 하면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다고 뭐 없던 수사 의지가 최근에 생겼다고 볼 수는 있을 텐데 명품백은 법률적으로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배우자 본인에 대한 건 없죠. 그렇죠. 배우자가 배우자가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워요. 법률상.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아무리 명품백을 받았고 예. 탐이 나서 받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는 않고 다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배우자 대통령.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되는데 문제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예. 기소가 되지 않잖아요. 적어도 현직 대통령인 기간 동안은. 그래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사를 더 보충하는 게 저는 이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해도 되는 사건인데. 약속되는 냄새가 난다. 예. 요즘 기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부 언론에선 뭐 이러면 주가 조작까지 간다고 초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닌 거야. 사실 그런 흐름들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뭐 디올백 갖고 저렇게 난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 그 특검의 어떤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 저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만들기 같은 예. 부분이 보여. 이런 패턴이 똑같이 공수처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대통령실 빨리 저 이시원 뭐 비서관이건 뭐건 불러야 되는데 거길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예. 국방 뭐 해병대만 그냥 줄창 불러들여가지고 저렇게 속도가 최근에 빨라진 이유가 뭐냐고 공수처가 그것도 이종섭 사태부터 특검까지 이어진 그 압력이 무관하다고 예.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압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바빠지고 그럴 때 그 결론이 이게 물타기냐 그나마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냐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사 당사자들조차도 일단은 언제든 뭐 그동안 수사기관이 뭐 했냐는 어떤 직무유기의 비판을 조금 면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는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민정수석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 민정수석이 뭐 법무부에서 뭐 요직을 뭐 거치셨다라고 검찰 차관인데 이제 그 전에 검찰국장을 뭐 했었죠. 그리고 꽤나 뭐 검찰의 수사팀의 영향력도 많이 발휘하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권력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바빠지면서 민정수석실은 또 모니터링하고 또 어쩌면은 장악해야 될 수도 있는 나는 그 인사통이 간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인사 업무를 했죠. 검찰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직사회의 파워는 지휘권보다는 인사권이죠.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 권력이 그렇게 됐나 보면 2014년에 모든 권력기관이 초토화되잖아요. 국정원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으로 남재준 연말에 날아가고 검찰총장은 최동호 검찰총장이 혼외자식으로 날아가고 기무사령부는 정윤회 문건의 여파로 박지만 육사 37기 동기가 있는데 거기도 임기를 남겨놓고 날아가고 그 37기가 완전히 몰살을 해버린다고. 이게 한 해에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전부 다 흔들린 거예요. 초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권력이 점점 위로 만기칠남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분수형 권력, 기둥은 비실비실한데 그 저 지붕이 무거워지는 그게 난 2016년으로 쭉 치달은 발단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윤 대통령 생각에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관 세력들에서 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조금 뭐랄까 그 약간의 어떤 레임덕 때나 볼 법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기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좀 장악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사가 저렇게 쭉 공수처 뭐 해가지고 김건희 뭐 수사팀이 짜여지고 뭐 한다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균형추를 또 대통령실에서 마련하고 있고 아, 이것이 다 맞아떨어져 가지 않을까.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평론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총장이 안 좋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전에 김건희여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검찰 쪽에서 이분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안 좋고 서울의 봄 영화를 대검 간부들하고 같이 보러 갔죠. 그래서 대검 게시판에 검찰 게시판에 영화 좋다. 검사들 할 일 해야 된다. 써서 작년 말에 여권 용산이 뒤집으셨다고. 이분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호남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못 믿을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파다했다는 거예요. 아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9월에 임명됐으니까 뭐 이제 9월 초까지죠. 올 9월이면 퇴임하는 건데 이 정도 총선 결과면 물론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아직 반환점을 못 돌았습니다만 총선 결과 이렇게 여당이 깨지고 나면 검찰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든 어디든 국가기관이 웬만한 데가 그다음부터는 각자 도색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다음에 정권 바뀔 것 같다. 뭐 이러면 예. 각자 도색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컨트롤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각자 뭐 이렇게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다 보면 안 되거든 이게 전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인사권이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막 줄을 대는데 보니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할 것 같냐? 이 정권 어렵겠는데 또 조금 생각하면 3년도 못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더 뒤에 길게 있을 만한데 잘 보이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핸디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워낙 그 선거에서 많은 그 의석 차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부에서 출세했다가는 나중에 험한 꼴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고위공직자들은 또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잠깐 쉬고 예. 여기서 아니면 내가 방향 전환을 좀 해서 다른 쪽에 어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그게 근데 공직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검찰을 예를 들자면 저 맨 밑에 직접 수사하는 수사검사부터 해갖고 간부들까지 쭉 해서 그 라인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다 보면 일사불란하게 뭐 먹혀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다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다섯 개 라인이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층층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명만 삐끗한 생각을 가져도 기강이 해진다. 아니 근데 뭐 제어 안 돼요? 그거. 요즘 과천청사의 공직자들 사이의 유행어가 작년부터 삼국장이라고 합니다. 삼국장. 아, 삼국장. 그러니까 담당 국장한테 야 이거 저기 장차관이나 누가 뭐 좀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있고 또 이거 또 어디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천불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국장 오라 그래. 아, 해가지고. 야 여기 이 부서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좀 그럼 저도 또 이거 법령상도 따져봐야 네. 되겠고 뭐 이러니까 야 다른 놈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3명 1국장, 정도? 2국장, 3국장 뭔 사업 하나 하는데 심지어 국에 들어가면 1과장, 2과장, 3과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공직사회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주로 일은 그럼 누가 하냐. 장차관을 꿈꾸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또 한다는 게. 예. 충성심을 또 보여야 되니까. 뭐 나중에 어떤 정권이건 뭐 그건 나중 문제야. 일단 나는 올라가고 봐야 돼. 좀 이런 돌파형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몸살이지 않고. 그 분위기인데 뭐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예, 있는 게. 그렇죠. 이 정권이 나중에 어떤 면에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은 가장 그 가혹한 칼날은 검찰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다 예고가 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이 검찰 권력이 뭐 저기 뭐냐, 누구는 뭐 예외적으로 하고 특권층이 따로 있고 이런 걸 잔뜩 사례를 막아주고 이래서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하고 세려 때리면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평이 이분이 검찰의 명예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조직의 위신, 명예, 품격 예. 이런 건 또 뭐 엄청나게 따지는 분이라 이거예요. 일단 이 양반이. 윤 대통령 2년 동안 검찰은 좀 바보처럼 된 측면이 없잖아 있죠. 법무장관이 다 해서 그래요. 예. 예. 검찰총장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우리는. 이름도 아. 잘 몰라요 원래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건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약속되는지 아니면 검찰의 반기인지 이제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야 지도부의 모습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가 박찬도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해서 확정이 됐고요. 내일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하는 날입니다. 특히 당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먼저 저희가 영상을 보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는 순간 이제 다고가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마치 뒷얘기를 하듯이 네. 좀 더 편하게 또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또 지금은 당이 다르지만 한때 또 보수의 중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저의 그 어떤 생각이나 자세는 그대로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내지는 우파 정당이 아닌 거죠 지금. 거기가 움직이는 거지. 김용남 의원님께 가만히 계신데 저희가 이제 빵으로 얘기를 들면. 그래 세상에 가만히 계신데 이분들이 뛰었다 이거죠. 예. 세상이 미치면 같이 미쳐야지. 혼자 정신 멀쩡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도 소신을 원래. 지켜서. 아니 그러니까 소신을 지킨 건 맞는데. 그래서 여기서 빵을 드실 그러니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저 험한 바다에 깃대처럼 홀로 서서 그 험한 파도를 다 막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같이 파도에 휩쓸리고 누웠다 일어섰다. 김수영 씨의 풀이란 씨 아시나? 예, 알죠. 그렇게 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풀은 먼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 뭐 이런 게 되죠. 바람보다 네. 먼저 일어섰다. 예. 근데 이제 깃대처럼 서 있으니 그 바람을 다 맞은 거지 이제 거친 바다에 깃대처럼. 자, 문학 얘기 고만하고 이제 예. 갑자기 깃발이 생각나네. 깃대 깃발. 뭐 누군가 저 애달플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난 그는 그는 김용남이다. 그 유치진 씨인가 누구시더라 그거? 유치환. 유치환아 예. 맞아 유치환아. 저것은 하나의 몸짓 뭐 이렇게. 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저기 뭐냐 통영에 거랍니다. 가면 그 시비가 있어. 아, 예. 바닷가에. 참 바닷가에서 갈매기가 다닐 때 그 시비를 보면 그 시가 갑자기 꽂혀. 아주 아름다워. 자 일단 통영까지는 갔습니다. 통영까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일단 내일인데 네.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은 경기도 이천, 이종배는 충주 그리고 대구 달서의 추경호 세 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각께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뭐 셋 중에 한 분 될 텐데 네.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은 세 명의 후보 중에 누가 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다만 아무나 해라.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주저앉게 된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만 배현진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이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아, 참다. 우리가 이제 디톡스 같은 참다. 분위기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마치 뒷담화하는 듯이. 아니 그러니까 재미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면 야 세상 재밌다. 저렇게 확확 변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확확 변해요. 그래야 잘 사는가 봐. 제가 볼 때 저는 이철규 의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찐윤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안 나오고 대신 친윤 정도의 추경호 의원이 또 나와서 이렇게 뭘 좀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배현진 의원이 친윤인데 강력하게 이철규 의원을 비토했잖아요. 근데 오늘 SBS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전화로 하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또 얘기하더라. 자기가 좀 뭐 열이 받았다. 진짜. 예. 네, 그게 좋고 거기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갖고 남들이 다 배현진 의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 그럼 배현진이 아닌가? 배현진 의원이 아니면 당선인 누구지? 이번에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아닌데 당선된 분이 예를 들어서 윤상현, 안철수. 거긴 다 현직 의원이죠. 아, 안철수 현직이죠. 아 그렇구나. 당선인도 당선인이 한 몇 분 있어요, 몇 분. 근데 그 제가 그거 틀렸습니다. 윤상현, 안철수는 다르고. 누구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난무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이 같은 친위였는데 강력하게 비토를 놓은 건 맞아요. 아니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했다고 자기가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힘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저 집안은 완전히 망조가 제대로 들었어. 그러니까 아, 잘 탈 줄 아셨네. 구명정 타고 빨리 탈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편으로 그렇게 놀다가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 그리고 저는 한참 전부터 아마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출마 못할 거다. 이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아무리 뭐 찐윤이라고 해도 일단 언론에서 가면 안 될 거다. 저거. 네. 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도저히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누가 뭐래도 배현진 의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나한테 출마하라고 적극 하더니 뭐 뒤에서는 공개적으로는 반대하는 척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배현진 의원을 생각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난 절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가 못 믿어서 녹음까지 해놨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본격적인 내부 집안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게 친윤의 분화잖아요. 그 안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친윤이라는 세력 자체가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러면 적극 디펜스를 누가 할 거냐? 제가 보기엔 지난 총선 전에 그렇게 뭐 연판장 돌리고 내가 친윤 아니라 진짜 찐윤은 나다라고 저요저요 손들었던 사람들 다 갯벌에 그 개 숨듯이 다 없어질 거리 없어질 거려. 그러네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앞으로. 배현진끼리도 싸우고 있고. 녹취록을 깠네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아니 나는 녹취록 깠다는 것보다 녹취를 했다는 게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니 같은 의원끼리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일생에 그러면은 나 앞으로 저 기자나 뭐 국회의원들하고 진짜 전화 못 할 것 같아. 그죠.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기자들은 사실 녹취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뭘 특히 방송 기자는 많은데. 정확한 워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듣고 풀려고 기본적으로 녹음을 해요. 그럴 땐 동의를 구해야죠. 그렇죠. 근데 당연해. 전화하거나 특히 방송에서는 그런 녹취를 쓸 때가 많은데 기자들도 또 사실 또 많이 써요. 사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멱살 잡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녹취를 할 때는 얘기를 해요. 실제 제가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김용남 의원이랑 뭐 중요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취재 상황을. 그래서 물어보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 의원님 제가 요거 녹취를 앞으로 할 테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 전에 다 하긴 했어. 근데 다시 한번 요거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하거든요. 그게 매너죠. 그렇죠. 기본적인. 그럼요. 얘기하는 둘이 믿고 얘기하는 걸 몰래 녹취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녹취하는 건 어느 정도 정치인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걸 만들어 써서는 안 되죠. 먹어보라는데 여기 같은 친윤 그룹네. 그러니까요. 가족같이 지내던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녹취를 하냐고. 그렇죠. 풍지 박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녹취 내용이 보니까 이철규 의원한테 저 출마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원내대표를. 그래서 내가 언제 저기 출마하라 그래놓고 딴소리 했냐. 난 원래 출마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깐 거예요. 전화통화를 한 거라. 그러면 그건 거의 아침 드라마인데. 아침 드라마 진짜 이게. 그 망하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어느 한 사이클을 그리는 건 잘 될 때 해이해지면서 막 서로 거기서 그거를 잘 돼서 뭐랄까요 결실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다가
다시 망하게 되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러다 바닥 가면 정신 차리고 근데 지금 이제 바닥에 가 있는데 대통령도 궁지에 몰려 있고 지지율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싸우는 건 그거죠. 네. 이렇게 망한 건 네가 잘못해서 망한 때문이나. 거야. 난 아니야. 난 아. 잘했는데 너 때문이야. 이러고 싸우는 거죠 지금. 예. 또 그 녹취까지 나온 거는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건 이미 그 정상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익과 술수로 맺어진 하나의 그 뭐 심하게 말하면 그렇죠. 좀 예 양아치 집단. 이거는 이렇게 녹취하는 버려지는 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뒤통수 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돈봉투 사건. 네. 거기에 민주당의 상호부총 저 누구죠? 부총장 한 분이 녹취를 쭉 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분이 네. 그분은 모든 대화를 다 녹취해요. 자동 녹음이에요. 그거가 검찰에 넘어갔잖아요. 아. 이 사람 몇 년간의 인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와 그냥 인생이 쫙 나오는데 이게 정치권에도 자동 녹음 기능을 해놓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있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통화하면서 녹음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아,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참 연락하기가 거시기 해요. 아, 또 한 번 후배랑 통화하는데 후배가 뭐 다 자기 녹음해놨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너랑은 얘기를 못하지.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어떻게 녹음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빵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척을 해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조심조심 또 얘기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석에서는 나가라고 해놓고 또 언제 전화로는 나가지 말라고 했고 근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당사자니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사회자가 그 배현진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특정하진 않았어요. 이철규 의원은. 배현진 의원. 그런데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부인하지도 않고 그냥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저기 뭐냐 어디서 이철규 의원이 방송 나가 자기 얘기했다는 걸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건 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두 번의 충격적인 행동이 있는 겁니다. 아 평소에 이렇게 녹취를 하는구나 또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해서 녹취를 했구나 이게 충격적이고 두 번째 필요하면 바로 꺼내는구나 이게 아카이브식으로 정리가 다 돼 있구나 언제든 써먹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구나 이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설사 녹취가 돼 있더라도 아 계속 경고만 줘도 돼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력이 부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입장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몇 번 던져서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방송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철 의원이 배현진 의원을 특정하지 않고 딱 뉘앙스도 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공개적으로 비판한 분이 배현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혹시 아니냐고 물어봤던 거죠. 사회자가 이게 진행을 잘하네. 내가 보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잘하네. 이제 오늘 같이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앞에 출연했던 이철균 출연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도 잘해요. 제가 보기엔 쌈 붙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던진 돌에 돌을 이렇게 우물에 살짝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막 파장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돌에 쓸데없이 반응하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는 돌이었는데 난 그런데 참 이 뭘까요 무림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녹취를 의원들끼리 하면서 다 하는 걸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해명을 먼저 요구하는 게 굳이 공개 발언을 하려면 해명을 요구하는 게 순서였는데 바로 까버리는 거 보니까 야 저 동네 무섭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오는 건 그렇고 아무튼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녹취까지 까지는 걸 보면 이것도 일단 난장판이 좀 되겠구나. 이건 3일짜리 난장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나올까요? 전당대회. 아니 좀 그러니까 미뤄진다고는 하는데. 지금 목사 언론이 전부 양론을 다 보도하고 있어요. 전부 다. 출마해야 되는 이유, 출마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어제 석관 오늘 조관을 보면은 출마해야 되는 거는 구원 투수는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도권 인사들이 많더라고. 예. 낙선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가 패장이
164명을 무덤에 넣어놓고 뭔 나츠로 염치 좀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저쪽이 TK 대구 경북 쪽이 아마 강한데 이번에 또 원내대표 출마에도 저기 저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당세가 그쪽이 예, 워낙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같이 당원 100%가 뽑으면은 아참 이건 원내대표지. 내가 착각했네. 그런데 일단 전당대회도 많고 예. 그런데 전당대회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면 난 본격적인 분열의 시작으로 이제 간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대통령의 뒤통수는 내가 치겠다. 사실 이 결심의 다른 편이라고 다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정도 결기가 없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소위 그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좀 가깝다는 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길래 한동훈 개인은 생각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건너뛰면 아마 금방 잊혀질 거다. 대중에게서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된 지가 얼마 안 된 인물이기 때문에 빨리 떠올랐다가 빨리 잊혀질 수 있는 인물이다. 충분히 이게 옛날에 뭐 YS나 DJ처럼 막 30년, 40년 거의 뭐 같이 늙어간 이런 인물이 아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 반짝 등장해서 어 저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한 게 불과 2년 남짓인데 잊혀지는 건 그 절반의 시간도 안 걸린다. 몇 달만 지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뭐 있었지. 뭐 이 정도로 잊혀지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건너뛰고는 아마 복귀할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 그러면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이렇게 정당 대표가 이렇게 되잖아요. 다 반윤 내진 비윤이야. 당 대표는 적어도 그러니까 반이고도. 그러니까 이 국회 내에 친윤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 이거 뭐 사실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건 양쪽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양쪽 지금? 다 그렇죠. 서로 양쪽 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국 여사님까지 해서 파국. 그리고 지금 들어본 바에 하면 또 이제 원래는 생각이 좀 없다가 최근에는 전당대회 생각이 좀씩 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인데 일당 관심은 비선 논란. 여기에서 핵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할 만한 사람은 대통령을 인선에 넣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 이거는 보수 측의 민심 위반이 큰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할지 또 여러 임박해 있는 특검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뒷뚝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알뜰하게 드셨네. 맛있는 건잖아요 우리가. 바나나 같은 거요? 바나나 맛있네요. 아 이거 다 안 드셨네. 끝나고 와인샷 하려고요. 아 저희가 말 시키고 저희끼리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